며칠 후 한 상가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이 작업을 서두르는데요. 옷은 하나만 가져가면 되겠다. 오늘 현장은 마트입니다. 이봐, 이게 성격 차이야. 어? 나처럼 나 일렬로 예쁘게 놔야지 말이야. 네? 아니, 어차피 다 쓸 건데. 그래도 깔끔히 해놔야지. 응, 이사님 최고다 그래. 야, 고향 냄새 하지? 여기 똥 냄새. 그지? 응. 여기랑 저기. 똥 냄새. 그러니까 저기. 그다음에 원래 저 입고. 응. 입고는 내가 채웠거든요. 응. 그다음에 저기다 트랩 설치해놨고. 여기 현장 어떤 현장인가요? 여기는 외부에서 있는 고양이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들어왔는데 피해를 입으시는 거죠. 요만한 공간이라도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서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쪽에 집. 뭐요? 집, 집. 고양이 집 만들어주신. 아, 고양이 집이에요? 아, 이게 고양이 집이군요. 여기가 통로라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막았어요.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통로였거든요. 저기가 손이 원래 들어갔어요. 다 막았어요, 제가. 시래기 뒤편, 생각지도 못한 곳에 통로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 유리 보이죠? 뭐 요렇게 올라오면 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요 위가 바로 천장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올라간 거예요, 고양이가. 고양이가 들어갔던 거예요? 예. 한번 털을 잡으면 비둘기가 됐든 고양이 됐든 계속 그 자리로 와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건물에 손상도 주고 사람들한테 이제 거부감도 들게 하고 또 이런 데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다 보면은 냄새가 나면은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려야 계속 사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난번엔 일단 급한대로 탈취와 방역만 진행했는데 오늘은 고양이 흔적을 완벽히 제거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냄새야. 마스크 꼈는데도 나네. 여기는 여기서 잡았어요. 아무래도 직접 천장을 뜯어 확인해야겠는데요. 과연 자취가 남아있을까요? 고양이 털. 그런데 왔다 간 흔적만 있고 고양이는 보이질 않습니다. 없죠? 없어, 안 잡혔어. 일단은 요새 여름이라서 8일쯤만 지나도 고양이 먹이가 썩거든요. 이렇게 썩어요. 며칠만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먹이를 바꿔줘야 되니까. 손도 대지 않은 먹이. 유입이 차단됐다는 뜻입니다. 예, 간혹 끈끈이로 포획을 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끈끈이를 뗄 수가 없어요. 그럼 고양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데서 비닐에 넣어서 죽여요. 쓰레기로 버려요. 저희는 그게 싫어서 이 며칠을 걸려도 고객이 피해가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더라도 포획, 웬만한 포획 위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퇴치를 진행하는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다 영업에 지장을 줘선 안 되니 청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근처에 뭐 똥 많이 없네? 찌개 줘봐봐. 아, 갈고리나 뭐. 온갖 천선들로 가득한 비좁은 천장. 도대체 여기서 어떤 게 나올까요? 저 끝에 포착된 정체물의 비닐 하나. 가벼운 데다 미끌거려 빼내기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있는데요? 여기 되게 지저분한 봉다리인데 여기 똥이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 냄새. 아하.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내려가. 비닐 좀. 비닐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미끄러운 촉감을 좋아하는 고양이. 어디서 물어와 놀았을 테죠? 우리도. 아, 냄새야. 여기가 화장실이었는 것 같은데. 일단 오염물질 제거 완료. 하지만 이 넓은 매장 중 작은 일부분만 했을 뿐입니다.
작업하기가 되게 좀 좁네요. 이 정도면 네. 저기 축구장입니다. 아, 머리가 반도 안 들어가는 데도 많아요. 여기는 굉장히 수월한 현장이에요. 감사합니다. 방역까지 마쳐야 완벽한 청소. 무게 5kg에 가까운 방역기를 메고 약품을 분사하는 그녀. 위태롭게 사다리 위에 올라 몸 하나 돌리기도 힘든 공간에서 혹시 모를 진드기나 바이러스를 철저히 박멸합니다. 네, 나와요. 괜찮아요. 네. 마무리하고 여기 주변 정리하고. 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쪽만. 몇 군데 더 살펴봐야 돼요. 후각에 의존해 고양이가 머물렀을 만한 곳을 찾는 두 사람. 여기가 오줌이었거든. 해, 빨리. 아니, 요거 나가 있어. 그거 여기가 된다고. 오픈되어 있으니까 냄새가 더 많이 나는구나? 네. 레일 조명까지 써 접근이 어려운데요. 상태는 어떨까요? 에이씨, 똥밭이야, 똥밭. 한 군데서 배변하면 계속 그곳에서 배변하는 습관이 있는 고양이. 배설물 양만 봐도 한두 번 다녀간 게 아닙니다. 마트 직원들과 손님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고양이 배설물. 잘 보이지도 닿지도 않는 이것들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